못 써놨잖아. 말 이게 못 써놓은 거 질문해. 이거 못 써놨는데 질문하고 싶어 갖고. 어? 보여주시면. 아니, 아니 지금. 네. 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누구지? 왔다 왔어. 대방어. 오, 유원산 선수입니다. 진정한 대방어 들어왔네. 아. 대방어. 아, 싱싱하다, 싱싱해. 현역이잖아, 현역. 아, 자연산 대방어. 야. 은퇴 작년에 나고. 어, 자연산 대방어 떴어 지금. 나는 어. 방어보다 강어가 맛있더라. 진짜 싱싱하다, 싱싱해. 앞머리 힘 많이 주고 왔네. 방어죠, 다 방어. 어. 오자마자 뭐 자연산 대광어, 방어 나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아,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만년 유망주. 은퇴한 지 이제 4개월 차 유원상입니다. 아유, 제일 그래도 지금 잘 던질 걸? 작년 시즌까지 또 이제 뭐 선수로 뛰었으니까. 예예예. 예. 거의 뭐 현역이라고 봐도 되죠. 예, 그럼요. 예. 공을 마지막에 잡아본 게 언제예요? 작년 10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공을? 예. 아하. 우리 은퇴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백서그라운드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좀 아니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프로 생활하면서 유망주라는 꼬리를 계속 달고 있었는데 뭐 여기서는 같이 즐겁게 야구를 하면서 그 유망주 꼬리를 떼고 좀 재밌고 즐겁게 같이 한번 야구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겠습니다. 방출을 했을 때 뭔가 다른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딸이랑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좀 더 의미 있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은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최태인 선수 혹시 무슨? 아, 아, 예? 아니, 예? 못 써놨잖아. 말 이게 못 써놓은 거 질문해. 이거 못 써놨는데 질문하고 싶어 갖고. 어? 보여주시면. 아니, 아니 지금. 네. 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네, 뭐 아버지는 집에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직전까지 140km 구속을 유지했던 선수입니다. 진짜 많이 떨리는 이게 저랑 같이 했던 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거 보여드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마운드를 처음 올라가는 느낌? 그때 진짜 앞이 하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제일 기대됩니다. 유 선수는 그래도 한 140 정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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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 사실 140. 140 나온 선수가 없었거든요. 118! 118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4개월 정도 진짜 그냥 맘 놓고 쉬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아, 어, 이거 좋습니다. 좋다. 124! 아, 124!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에이, 115! 오, 123! 아, 좋아! 124! 별로 안 나오네, 생각보다. 그 스피드 고장 난 거 아니냐? 확실히 은퇴하고 한 달만 운동 안 해도 그럼 투수는 안 돼. 제구 한번 봅시다. 1번부터 9번까지. 자, 6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번입니다. 오우 높다. 5번 하겠습니다. 5번 갑니다. 아이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6번. 6번입니다. 아이고! 뚫리겠다, 뚫리겠어.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 같아. 7번. 7번. 네. 좋아, 이제 좋아, 풀리지. 좋아. 1번 해보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밸런스 테스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식 감독님도 계시고 같이 선수 생활했던 선배님들이랑 다 계신데 제가 던지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뭐 앞으로 같이 하게 된다면 좀 더 재밌고 즐겁게 같이 야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하다. 신인 때부터 뭐 같이 했으니까 잘 알지. 그 여기 와서 한번 해갖고
다시 컴백해. 20년 채워. 네,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 젊은 선수들은 다시 한번 여기서 열심히 해갖고 프로로 다시 돌아가는 그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좋다. 진짜 가능하다.